이야, 오늘도 천중어가 두 마리가 들었네요. 천중어가 세, 네, 다섯, 여섯, 세, 여섯 마리 들었네, 여섯 마리. 이런 놈은 두 뼘, 한 세 뼘 되고요. 잘 자란 것은 한 뼘 정도 되네요. 손에 물이 묻어서 정확하게 못 찍었는데. 아무튼 한 70cm, 70cm 좌우 정도 되겠네요. 그, 막 거기다, 물에다가. 아, 크다. 또 손으로 이렇게 해봐. 얼마나 큰가. 그렇지. 가늠이 돼야 되니까. 됐어. 또 다른 놈 또 없냐? 아, 오늘 대물 천중어 세 마리. 와, 크다. 엄청 크네요. 제 발 사이즈가 260인데 하나, 두 개, 약 세 개 정도 되네. 우와. 너 이제 여기 천중어가 이렇게 유유히 혼자 놀고 있네요. 허허. 이걸 잡아야 되는데. 우와, 잡았다. 오이, 됐다. 후후. 아이고,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손질해가 택배로 빨리 보내야 합니다. 크기가, 우와, 두 뼘이다, 두 뼘. 뚜껑만 해도, 그, 몸통이 아니야. 뚜껑만 해도 두 뼘 넘어요. 갑오징어나 천중어나 오징어는 이런 먹물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색 요것만 제거하면 되죠? 우와, 하하, 싱싱하니까 마마 엄청 투명하네. 허허, 깔끔하게 잘 손질되었습니다. 천중어 손질하는 방법, 깔끔하게 손질하는 방법. 자, 천중어나 갑오징어 같은 거는 가져오면 이렇게 지금 살아 있을 때에 바로 손질을 해야 돼요. 손질해서 지금 요 안에 먹을 지금 이거 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빨리 이렇게 다 손질해 가지고 포장을 딱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싱싱한 거를 보존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 보세요. 아직도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이 투명하잖아요. 오늘 잡아온 천중어 두 마리 이제 방금 손질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붙네, 붙어. 오. 하하, 아직도 붙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금방 내가 이거 당겨가지고 다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기 아직도 살아가 있네요. 붙어가지고 버려. 허허. 아이고. 자, 요것도 하나 물기 빼고 포장을 깔끔하게 합니다. 요거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에휴, 이봐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오, 아이도 움직인다. 춘중어 1.9kg짜리가 1.28kg로 변했고, 손질하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1.45kg인데 1.01kg로 변했습니다. 오, 3분의 1이나 주네. 춘중어를 이 해동지로, 해동지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이런데 물기를 닦았어요. 닦은 다음에 밑에다가 하나 더 깔고, 위에다 또 하나 이렇게 깔고, 그리고 요 날개하고 요 날개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또 넣고, 이쪽에도 요 날개 사이에 해동지를 살짝 넣어가지고 물기를 흡수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쪽에는 이렇게 디벼서 이렇게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네. 허허. 어여여. 손 아직도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에코. 자, 이렇게 가지고 요 꼬리가 쫙쫙 피고, 그리고 요 사이에도 물기 같은 거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고, 아유, 자꾸 붙네. 아까 그 꼬리 하나 떨어진 거, 꼬리가 아니고 발. 그리고 요렇게 싸서. 어, 영수 아파. 엄마 이제 배고